3월 22일 오전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키이우 북서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패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드렸던 대로 마카리우를 함락한 우크라이나군이 흐스토멜의 러시아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마카리우 북방 노보잘리지에를 점령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쪽 데미디우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포위망이 구성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3월 내내 러시아군은 흐스토멜, 부차, 이르핀으로 이어지는 시가지의 공세를 집중하는 한편 호레니치와 마카리우의 도로를 통해 우회기동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회기동을 시도했던 부대는 모두 전멸했고 3월 3주차부터 흐스토멜 돌출부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출부는 전선에서 튀어나온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돌출부는 확대하면 적의 전선을 파고들 수 있지만 동시에 돌출부의 뒷부분이 차단당 포위 섬멸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과 소련의 수백만 대군이 격돌했던 크로스크 대전차전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는 방어인 소련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공제인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국 영토를 탈환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보급이 마비된 채 오지 않을 벨라루스군을 기다리며 방어태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이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3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벨라루스군은 폴란드와의 분쟁을 명분으로 군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서부에 러시아군을 지원할 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전차병의 투항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미샤라 불린 이 병사는 구형 T-70A 전차의 전차병이었는데요. 전차장과 포수 등 나머지 승무원들이 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무작위 전송한 투항 문자를 보고 정보부에 연락해 자신이 운전하던 T-72와 함께 투항했습니다. 보상으로 전후 1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너무 심각해 3선, 4선급 전차를 최전방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사기가 추락한 러시아 장병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더 있다면 얘기는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3월 22일 헤르손 지역의 한 주민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러시아군의 무장 오토바이에 달린 기관총은 무려 맥심 기관총입니다. 맥심 기관총은 19세기에 개발되어 1차 대전에서 주력으로 운영된 기관총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2성급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그 맥심 기관총을 들고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창고의 가장 구석에 박혀 있었을 100년 된 치장물 자를 전선에 배치해야 할 정도로 러시아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인지 헤르손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남부군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으로 점차 접근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반격은커녕 이렇다 할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 현재까지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호속보에서는 마리우폴과 오신트를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